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0월 23일 1회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도 역시나 배당이 좀 많이 나오고 힘든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뭐 과천 일경주부터 일단은 바치기지만 스타트하고 나갔죠. 좀덜 팔렸던 6번 마 히어로사랑, 3번 6번 7.6배짜리, 9번 스틸플레이의 3복 22.4배까지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이경주의 멋진 거한 방이었죠. 5번 3번 3번 5번 낭만세계하고, 낭만세상하고, 5번 푸른장군하고, 한 25배 정도짜리 완장이었는데, 다 왔는데, 한 끗발에 따였습니다. 그 6번 항해가 날라오면서. 1-3착, 25배 한 방,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3경주 A급 승부 한 방이 또 우리가 7번 하늘의 태양에, 9번 청마보배, 달러박스에 만장으로 갖다 때려가지고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또 2번 맛 정점이라는 놈이 날라와가지고, 아, 이것도 또 3복승 26배밖에 못 먹었어요. 요거 두개한 방짜리가 1-3착 1-3착 좀 아쉽게 끝났고. 자, 제주 5경주였죠. 제주 5경주 원래는 이 B급 1방 경주였는데 현장에서 제가 A급 승부로 강도를 올렸습니다. 이게 6번 마 다온의 여신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면서 빵꾸가 났었는데, 그래서 찬스가 걸렸다 해서 6번 다온의 여신을 뒤로 돌리고, 1번 왕조의 8번 백서양이었죠. 쌍복식 1번 8번 12.2배짜리 완장으로 A급 승부로 강도를 올려가지고 한구라 때려 먹었죠. 3상승이 39.8배, 한 40배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메인 7경주에 5번 대왕조를 놓고 한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대끼리까지 갔던 2번마 대창대부, 9번마 무궁무진 이런 거다 꺾었죠. 꺾고 5번 4번 주력 5번 8번 방어, 아쉽게 방어짜리가 들어왔어요. 풍류어천이었죠. 5번 대왕조에. 자, 메인 승부 5.6배짜리 준배당이 걸렸고요. 뭐 쌍승식은 22.4배가 나왔는데 뒤집혔어요. 자, 그 다음 서울 A급 승부 역시도 제가 3번 마 사려니 퍼스트는 승군이지만 한번더 믿는다. 거기 5번 스프링킹 6.4배짜리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연장으로 걸리긴 했는데 방어를 해서 돈이 안 됐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좀 아쉽게 끝났는데, 뭐 경마가 항상 그렇죠. 나머지 경주에서도 좀 아슬아슬 비켜난 게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항상 1-3착은 경마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게 되는 날은 딱딱 맞아 돌아가는데, 아무튼 오늘 1회 경마는 좀 맞아 돌아가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공략을 해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3, 5, 7, 9, 11. 홀수입니다. 홀수 오늘은. 3, 5, 7, 9, 11. 부산 경마는 1경주, 4경주, 5경주. 그 중에서 메인 승부가 후반부 것들이에요. 7경주, 9경주, 11경주, 과천.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10월 23일 일요 경마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대부분의 단골 회원님들은 하루 전에 다들 대부분 입금을 시켜 주시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주 시작점 마감 임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자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육군 변마들이죠. 거의 기복마필들인데, 문세영 카드를 불러놨습니다. 3번마 바람의 걸 22조 안병기 마방에서 문세영까지 불러놨습니다.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지만 계속 착승권 바닥에서 놀다가 오착 오착 두 번.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너무 약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직전 경주에 약간 어부지리성 냄새가 나는 7번마 머니스톤. 자, 이것도 역시나 똥말이었죠. 인기 7위. 인기 7위짜리가 붙어들어오면서 이것도 배당이 났던 경주인데, 7번마 머니스톤이 인기 1위 아니면 문세영으로 바뀐 3번마 바람의 검이 인기 1위, 둘 중에 한 놈이 인기 1위, 2위 현장에서 대끼리를 형성을 할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문세영입니다. 마필의 능력이 엇비슷하고 이럴 때는 기수의 능력도 반은 차지하죠. 뭐 대한민국 최고의 자키 문세영 기수로 22조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해결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자, 박태정 기수의 7번마 머니스톤하고 두 놈이 현장에서 인기 1, 2위 만만치 않게 팔릴 것 같은데요. 자, 결론은 3번마 바람의 검은 세게 봅니다.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조판이고, 훈련도 잘 해놨어요. 거기다가 코스도 안으로 딱 들어왔고 3번 게이트. 자, 반면에 7번마 머니스톤은 직전 경주에 전개 잘 풀어가면서 최적 전개로 2차게 됐습니다. 이빠이 됐어요. 자리 잘 잡고. 자, 이번에 좀 외곽으로 밀렸죠.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폈었는데, 자, 그래서 요거 7번마 머니스턴을 뒤로 돌려놓고 첫 번째 승부처. 자, 3번마 바람의 검, 3번마 바람의 검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7번 머니스톤을 깨러갈 아나짜리 한 놈에다가 일단 주력 배팅으로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런 거는 3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약편성 속에서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쏘고 나간다면 그대로 버티기 들어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 3번마 바람의 걸 요놈에다가 후차권에 7번마 머니스톤이 아닌 다른 놈들 뭐 한 두어 마리 정도 언급을 드릴까요? 두어 마리 정도 언급을 드리면, 벌써 넘어가 버렸네. 자, 이 5번마 나우누리죠, 나우누리. 요게 직전 경주에는 꾹 잡고 가는 대로 가더니 직전 경주에 완전히 잡바이 모드로 들어갔던 32조
자, 김윤섭이네. 나오느리 하고요. 자, 이 옥성이가 재검을 받고 나오는 8번마 한평 파이터도 재검 씨 모습에서 꾹 누르고 아주 마필 능력을 은폐하려는 그런 듯한 느낌을 줬던, 자, 8번마 한평 파이터. 자, 요런 두 마필 정도가, 현장에서 덜 팔리면서 배팅의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둘 중에 한 놈, 조철이 좀 강하게 노리면서 첫 번째 찍어먹기 들어갈 3경주. 3경주는 3번마 바람의 존을 대가리로 찍어먹기 들어간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현장에서 한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과천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도 역시나 문세영입니다. 자, 4번마 런보이런. 요번에는 26조. 안양 마방에서 또 문세영이를 또 호출을 했어요. 아무튼 경주가 잘안 풀리거나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을 못 뽑아낼 때는 대한민국 경마장의 모든 조교사들이 우리 문세영 기수를 호출을 많이 하죠. 자, 4번마 런보이런 직전 경주 최저 배당 대길이가 부러졌어요. 오수철 기수가 외곽에서 경주를 잘 풀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것도 문세영으로 또 불러놨어요. 결국은 박현우 타다가 감량기 수태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문세영이 태워놨어요. 5kg 직전 대비 5kg가 늘었는데도, 자, 문세영이 타면서 선행 가능성이 많아졌죠. 4번마 런보이런.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또 후차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4번마 럼보이런이 현장에서도 뭐 문세영이 타갖고 백길이가 대가리가 팔릴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요번 경주 이 럼보이런에다가 한방 붙여먹을 놈 W자리가 하나가 보입니다. 요 W자리가 하나가 보이는데, 자, 그래서 럼보이런에 아나짜리 한 방을 찍어먹는 경주가 바로 요번 5경주입니다. 백길이가 이 2번마 골드 스파이크가 가는데, 유승환 기수. 그죠? 이 마필이 직전 경기에 잘 뛰고, 2착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 갇힐 수도 있는, 2번 게이트, 안쪽에서 갇힐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이 백길이 2번 골드 스파이크. 대끼리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요 2번 골드 스파이크가 안에서 뭐 모래 맞고 버벅대고 이럴 사이에, 우리가 노리는 한 마리, 어디선지 외곽에서 하나 붕 하고 날라올 수 있는, 자, 그런 마필이 짭짤한 배당으로 숨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앞서는 2번마 런보이런이 정리를 하고요. 런보이런이 정리를 하고 이 골드 스파이크가 때리기 전에 날라 들어올 한 놈, 그놈을 노리는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찍어먹기. 4번마 런보이런, 4번마 런보이런, 요놈을 대가리 놓고 짭짤하게 안 팔리는 덜 팔리는 아나짜리 한 방,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7경주, 9경주, 11경주. 자, 아주 재밌는 경주인데요. 자, 요번 7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7경주. 여기는 제가 그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조철의 힐링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금주의 추천마 두 마리씩 우리 전문위원들이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마필들이 있죠. 조철도 월요일 날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조교시 모습이 아주 펄펄 날아다녔다. 이미 와 있다. 조금 오버하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 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어떤 놈인지 아시죠? 바로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늘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어떤 마필인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이 나실 것이고, 라이브 보신 분들은 다들 아마 아, 그 놈이구나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직전 경주 정훈이가 선행 가다가 서둘러 갖고 아쉬움을 남겼던, 자, 1번 마 아마존 킹이란 마필이 1번 게이트에 딱 들어와 있었고, 2번 마 PNS 골드도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3번 마 챔피언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자, 4번 마 두손 드라이브가 직전 경주 승군전에 올라와 갖고 적응하는 모습이었죠. 자, 앞선 마필들 나가 떨어지면 취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5번 마 웰빙 챔피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데뷔전에서 선행 한 바퀴 완승을 거두고 올라오는 7번 마 울프 플레이, 거기 최외곽에 10번 마 금성 스피드 승군마까지. 자, 요 정도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그 중에 조철이 언급한 조교 별 다섯 개, 조교 모습 별 다섯 개, 조철이 왈왈대고 오랜만에 조교시 모습에 반했다까지 말한 놈이 한 놈이 나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경마가 이 조교빨로 다 들어오면은 우리 조교 전문 예상가들이 전부 빌딩 짓고 살아야죠. 그런데 조교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조철은 조교 전문 예상가가 아니죠. 하지만 항상 동영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자세히, 누구보다 자신 있게 보는데, 오랜만에 상당히 조철의 눈을 홀리는 아주 기가 막힌 놈을 하나 제가 찾아놔가지고, 죽어도 그놈을 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소스고 정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요번 경주 메인 승부, 자, 조철의 눈깔을 믿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오늘 아마 이첫 번째 메인 승부가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 삼상승이나 역상승식 같은 거 노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구멍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철이 강조하는 그 대가리를 죽어도 쌍대가리 놓고 죽으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팅 오랜만에 쌍승식 배팅으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원래 쌍승식 배팅은 잘 권해드리질 않죠. 꼭 굳이 하고 싶으면 한 20, 30%만 쌍식으로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번 경주는 쌍승식, 복승식 한 반반, 50%씩 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천 7경주, 아무튼 현장에서 얼만큼 바람이 불지 모르지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 3, 5, 7, 9, 11 9경주죠. 예, 9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놓고 때릴 만한 놈이 하나
딱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1번 마 트로팅 라일리라는 마필입니다. 34조 리카디마방의 아주 상금벌이용 효자죠, 효자. 1번 트로팅 라일리입니다. 자, 이거 뭐 거기다 1번 문자까지 딱 받았어요. 1번 문자까지. 바로 옆에 이 파이팅 데디라는 마필도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1번 트로팅 라일리가 1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양보를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빅토르 안토니오 두 기수가 죽어라 하고 둘이 비비는 그림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죠? 이 1번 트로팅 라일리는 혹시나 2번 파이팅 데디한테 선행을 뺏기더라도 선입으로도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7월 30일 경주였죠, 요거. 용암버스의 트로팅 라일리. 짭짤하게 한 10배 남짓되는 거 찍어 먹었었는데. 자, 1번 마 트로팅 라일리가 뛸수록 걸음이 쭉쭉 늘고 있습니다. 상위군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덩어리도 480kg짜리 아주 딱 적당합니다. 1번 마 트로팅 라일리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접전으로 들어갑니다. 1번 트로팅 라일리 뭐 인기 대가리가 당연히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경주거리도 동거리 1400이고요 계속 뛰어왔던 1400 단골 아닙니까 얘가. 자, 이 2번 마 파이팅 대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가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얘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자, 요거 최저배당은 뒤로 돌립니다. 뭐 꺾든지 뒤로 돌리든지 해놓고, 자, 나머지 말들 중에서 뭐 백판에서 날라 들어올 마필들은 별로 안 보이고요. 자,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놈 중에 한 놈, 분명히 기본 능력이 여기서 앞서 있는 놈인데, 다른 마필들하고 보면은 엇비슷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놈인데 땡큐죠. 어떤 놈 하나가 눈에 확 띄게 팔리는 놈이 없죠. 그죠? 그래서 배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1번 트로팅 라일리를 놓고 2번 파이팅 데디는 받쳐만 놓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 한 놈, W짜리 한 놈을 조천이 딱 꼽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에서는 1번 트로팅 라일리를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도 갈 테니까 과천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등급에 1등급 1800 별점 B형이고요. 자, 요거 마지막 메인 승부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배당으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1800입니다. 1800인데,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 보였던 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깜빡깜빡 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 팔리고는 라운탑맨한테 따였죠. 자, 4번 마 소울메리트가 있고요. 자, 이 9번 마더 건프입니다. 더 건프. 요놈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흥행질주한테 또 따였어요. 자, 요쪽 9번 더 건프가 뛰었던 편성이 센가? 4번 소울메리트가 뛰었던 편성이 센가? 뭐두 편성이 어리까리 비스꼬리한데요. 자, 일단 9번 마더 건프는
선행으로 조지고 나가는 그림이죠. 선행으로 조지고 나가서 뭐 2000m도 버텼는데 1800 못 버티겠느냐. 뭐 부담 중량도 56이면 적당합니다. 휴양 갔다 와서 다시 걸음이 상승세로 돌아선 9번마 더 건프고요. 자, 4번마 소울 메리트도 2등급에서 승군전을 SBS 스프린트에 나갔다가 소울 메리트가 그때 당시에 인기 3위 팔렸죠. 자, 모르피스가 대가리를 치고 블랙머스크가 2착으로 날라왔어요. 자, 그때 당시에도 인기 3위 팔렸습니다. 일반 경기에 딱 와가지고는 승군전에 뭐 실상 데뷔전이었죠. 승군 데뷔전에서 2착에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부담 중량이 상당히 이점이 있었죠. 52kg. 자, 이제는 54로 다시 올라갔어요. 자, 요 두 마리인데요. 이 두 마리를 때려잡으러 갈 한 놈. 그 놈을 또 조철이 찾아놨습니다. 자, 4번, 9번. 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가죠. 문세영하고 안토니오하고, 뭐, 기승기수들도 좋고, 말들도 직전 경기에 다 호전스에 올라와 있는 두 놈입니다. 하지만, 자, 요 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우리의 아나짜리, 또, 달러박스 행님께서 한 분 숨어 계십니다. 달러박스 한 분이 또 숨어 계세요. 그분을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4번 소울메리트나 9번마 더 덤프가 어디가 뭐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요번 경주에 딱 걸린 요놈이 편성을 잘 만났다. 선행 가서 까딱까딱 비비다가 끝걸음이 무뎌질 수 있고 4번마 소울메리트가 승군전 맞아가지고 이제 매운맛을 한번 볼 수 있고 자 그런 놈이 딱 한 놈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는 1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1경주, 4경주, 5경주. 그리고 부산경마도 오늘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부산경마에서 또 상한가 한 방씩 때려드려야죠. 중간에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들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처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 A형 2세 오픈 3300만원짜리 상금 비싼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 인기 1위 팔릴 놈이 12번마 I will the star입니다. I will the star.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던 그런 놈인데 자 요번 경주에는 어째 이 최외곽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버디버디의 I will the star 몇 배였죠 이게? 아 10배 10배짜리 짭짤한 배당이 나왔었는데 안 팔렸죠? 직전 경주에 이 여수파이터라는 놈이 박재희가 팔렸었는데 늦발을 하면서 풀어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전개가 잘 풀릴 면도 있었고 자 물론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은 좋은데 이게 선행을 가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에 1번 여수파이터가 박재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놈이죠. 발주가 꼬이면서 착지 분량을 하면서 외곽으로 삐져나갔었습니다. 거기에 2번 마 나인포스원이라는 마필도 빨라요. 네, 요거 박재희가 요거 타다가 1번 여스파이터로 넘어갔고, 자 요거는 이제 송경윤이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얘도 안쪽 게이트에서 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10마 중에서 자, 요 17번마 슈퍼카넬이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순발력이 있었고, 자, 이 8번마 KF50 이 마필도 밀고 나가면 선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 8번마 KF50은 조철이 잘 아는 말구유 마준의 마필이죠. 근데 자, 이 8번마 KF50은 아직 걸음이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대 난망이고요. 10번마 다이아보스라는 마필도 능검시에 순발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발빠른 마필들이 이렇게 많아서 12번 아이윌더스타가 도무지 자리를, 그것도 단거리 1000m인데 그죠? 자, 상금은 3,300만원짜리예요. 대가리 상금. 어느 마필 하나가 요번에 나는 12번 아이윌더스타가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너를 대가리 주고 나는 2착이나 해야 되겠다, 이럴 마음을 가진 놈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기 전부 대가리 상금을 원한다는 얘기죠. 3,300. 대가리 상금 3,300. 자, 이 3,300을 원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12번 마 I will the star가 외곽에서 이 전개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번 여스파이터, 2번 나인포스원, 그 다음에 10마 7번 슈퍼카넬, 8번 KF50, 거기에 10번 다이아보스. 이거 다야 다. 자, 이제 12번이 최외곽에서 이거 갈고 넘어가 버려요, 일로? 그럼 죽는 거지. 얘네들이 전부 선행 가려고 팍 앞에 지지고 나가는데 그거 같이 넘어가려고 넘어가는 순간 얘는 꼴찌 하는 거, 꼴찌. 그러면 어떤 놈 하나 보내놓고 슬그머니 2-3밤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림이 가장 좋죠. 뭐 여기 2번 게이트 여기 자리 잡으면 가장 좋은데 이 자리를 그냥 쉽게 내주겠냐 이거지. 얘네들이 절대 안 내줘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12번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공략할 마음이 없다. 오케이? 조철이 여러분들께 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갔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12번 아이윌스타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시원하게 한방 중배당으로 한방 지져먹을 예정인 부산 1경주 첫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4경주 5경주 자 메인 승부 두 개인데요.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얼른 끝내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메인 국산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짭짤한 한방 또 때리러 갑니다. 예측권 20장 8번마 아르크투루스 8번마 아르크투루스 직전경주는 상대가 좀 셌죠. 아름다운 질주 대상경주였습니다. 뭐 인기 6위 팔리고 5위 들어왔으니까
그런 대로 뛰었죠. 자, 8번마 아르쿠투루스가 전쟁 경주에서는 선행을 받고 완승으로 갖다 쐈습니다. 그 전에 좌빠이를 좀 때려놨었죠. 자, 최시태기스 태워놓고 선행으로 한 바퀴 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선행마가 별다른 선행마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뭐한 3번마의 킹보스나 아니면 10번마 뭐 브라보 함양 이 정도 마필들 보여요. 뭐 소리 태풍은 이제 뭐 맛이 간 놈이고. 자, 이 정도 마필들 틈에서 8번마 아르크투루스는 자, 외곽에서 지지고 나갈 수 있는 비록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선행만 나서준다면 한 바퀴는 돌아갈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번 경주를 제가 부산 4경주 메인이죠. 메인. 최대 승부. 자, 이건 왜 최대 승부냐? 8번은 어차피 팔리는 마필이니까, 8번은 어차피 팔리는 마필이니까, 그것도 현장에서 강하게 인기 1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 못 믿어송으로 팔리는 게 8번 아르크투루스예요. 자,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건더 좋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는 놓고 때릴 거니까. 어차피 놓고 때리는데 배당 쭉쭉 빠지면은 김새죠. 여러분들 아주 금주도 마찬가지고 조철이 주력 한 방, A급 한 방, 메인 한 방, 주력 한 방만 때려놓으면 배당판 떨어지는 거 눈으로 다 금방 보이시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철을 많이 밀어주셔가지고 조철의 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철은 잘 맞히는 게또 의무죠. 자, 8번마 아르크투루스를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경주, 백판짜리까지 하나 걸려있어요, 백판. 뭐, 인기마, 7번마, 하만봉하산, 10번마, 브라보, 함양,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거의, 백판짜리, 거의 안 팔리는 놈 하나, 조철이. 요거는 한번 좀, 때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한 놈이 따끈따끈한 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놈을 포함해서 그런 놈은 박치기로 들어가도 충분히 한구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박치는 마번이라도 분명히 안고 가서 삼복 삼창까지 붙일 수 있는 남들이 볼 때는 똥말인데 조철이 볼 때는 가능하게 생긴 그런 마필이 하나 보이기 때문에 그놈까지 엮어가지고 자 부산 5경주 아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8번 아르크투루스를 놓고 장학가 한번 달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 5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이자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 갑니다. 자,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오늘 부산 5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아마 배당판의 인기 대가리가 이 3번마 운주오션이고 그 다음에가 대길이가 2번마 캡틴 골드고 그 다음에 인기 3위가 1번 글로리 킹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 글로리 킹도 직전 경주에는 늦발을 했습니다마는 얘는 선행마죠, 얘도. 선행마인데 2번마 캡틴 골드 역시도 선행마고요. 3번 운주오션도 선행 갔을 때 확실히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이게 인기 1, 2, 3위가요. 머리 아프게 전부
인게이트에 다닥다닥 세 놈이 붙었습니다. 그 중에 3번마 운지오션이 근소하게 좀 더 팔리죠. 자, 캡틴골드, 글로리팀, 아주 재밌는 편성입니다. 자,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상 제일 유리한 거는 1번 글로리킹이죠. 직전 경주 늦발했는데 요번에 안쪽으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감량 서강주 기수까지 태워놓은 거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갖다 조지라는 얘기죠. 그 3번마 온지오션이 맘 놓고 선행 가겠습니까? 그럼 1번 보내놓고 따라가다가는 여차하는 순간 놓치는 수가 있고 2번 캡틴 골드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번 경주는 1번, 2번, 3번 얘네들이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지지고 볶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지고 볶고 할 때 슬그머니 1400이기 때문에 날라들을 수 있는 마필 박재희 기수의 6번마 청어보스 송경윤이의 9번마 하늘강자가 선입전개 추입전개 할 수 있겠고요. 직전경주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던 11번 화랑베스트 정도도 있고요. 그죠? 자, 이 정도 마필들이 어떤 놈 하나 대갈빡 까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의 조합은 위험한 조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메인 승부의 포인트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운조션이 인기 대가리 팔리지만 조철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뒤에서 따라올 놈 중에 한 놈을 달러박스에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부산 5경주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한번 조질 거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23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문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내일 과천 357911 부산 145 그 중에 메인이 과천 후반부 7911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좋은 밤들 되시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